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A.D. 62년 경우로 A.D. 61년 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2년간 감금 생활을 하는 도중 다른 옥중 서신들과 함께 집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친히 설립하고 양육한 곳인데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심각하였기에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1장은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인사말과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은 같은 말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인사이고,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개인적 번영을 기원해 주는 인사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어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행하시고자 한 구속계획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체심을 받았으니 믿는다는 말이 능동태이기에 인간의 자유 의지로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체심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수반되는 성령의 영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오래라 사람들을 통해 에베소의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세상 권세와 교회를 통치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인데 교회는 곧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은 유기체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정치 이념이나 사상 같은 세상의 추악함으로 채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